제인의 활용을 활용해서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그림과 동영상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여기를 눌러서 미디어 가져오기보다는 그 전체를 가져오기 위해서 미디어 폴더 가져오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해 놓은 폴더를 선택을 하고, 요 폴더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렇게 동영상과 그림이 다 한몫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테마 디자인을 선택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퍼즐 모양 같은 이것을 누르면 플러그인이라고 보입니다. 이걸 눌러서 테마 디자인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창이 바뀌고 여기 열려있는 것을 닫습니다. 이렇게 닫으면은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과 중간 마침 요래 세곳세 파트로 만들어 놓은 이런 유형이 있고 그냥 시퀀스만 시작과 열기 마침 이렇게 세 파트로 불러다 쓸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요걸 우선하겠습니다. 테마 디자인의 템플릿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장면 전환을 포함한 그림 엽서 이것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체크를 하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확인을 누르면은 이렇게 장면이 나옵니다. 이 꺽쇠를 이렇게 누르면 오른쪽으로 장면들이 이동하고 반대로 누르면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장면, 첫 장면을 딱 누르면 여기에 첫 장면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림을 넣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된 표시에는 동영상을 넣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이제 가져온 그림과 동영상이 이렇게 다 섞여 있는데 구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눌러보세요. 미디어, 모든 미디어를 눌러서 비디오를 선택을 하면 비디오만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눌러서 이미지를 딱 클릭하면 이미지만 보입니다. 자, 그럼 거기서 이미지 한 장을 끌어다 이렇게 1번에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동영상을 넣어야 되니까 여기 다시 이미지를 눌러서 비디오를 선택을 하고 이것을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에 동영상을 넣으면은 여기에 음소거 라는 이런 스피커 같은 게 확성기 같은 게 나옵니다. 요 동영상 안에 들어있던 촬영시에 들어간 오디오들입니다. 소리들을 이걸 클릭하면 이제 제거가 됩니다. 이렇게. 그 밑에 가위처럼 생긴 것은 따듬기입니다. 이걸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동영상 따듬기 모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여기 보시고 보세요. 22초 15프레임쯤 됩니다. 그럼 이것은 너무 기니까 비슷한 장면 이만큼 조금 줄이겠어요. 이렇게 하고 마크 인을 눌러서 앞부분을 없애고 그리고 다시 조금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한계가 너무 지나 요거 보세요. 여기 너무 짧으면 마크 아웃이 뜨지 않습니다. 활성은요. 여기까지 갖다 놓고 이제 마크 아웃을 클릭하면은 뒷부분이 없어진 후에 여기 보세요. 10초 3프레임이라는 길이가 나옵니다. 자, 이제 확인을 누르면요. 이것이 이제 앞뒤로 조금 잘려서 트리밍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여기 내 타이틀하고 사용자 텍스트라는 글씨가 있는데 이것을 지우지 않고 놔두면 나중에 여기 이 글씨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 딴 글씨를 써도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나중에 전체를 만들어서 앞쪽에다가 타이틀을 한개 넣도록 그래 하고 이것을 일단 그냥 지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쪽에 배경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플러스가 나와 있는 것은 항상 교체를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눌러서 이제 탐색기 열리면은
다른 그림을 선택해서 열기하면 그 그림이 이 배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장면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장면을 선택을 해보면은, 자, 여기는 이제 동영상, 그림, 이렇게. 그림이 넉 장, 동영상이 두 장이네요. 자, 제일 앞에 동영상 1번에 넣고, 그리고 쭉 내려보면은 4번에도 동영상입니다. 그죠? 4번에도 동영상을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보면 이 스피커를 음속을 클릭해서 음속을 하고 가위를 눌러서 트리밍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 트림을 하고 자 그리고 확인 다시 내려와서 이것도 음속을 하고 가위를 눌러서 이제 예. 이렇게 트리밍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고 이런 표시가 처음으로 보는데 이것은 전체 화면으로 꽉 채웠다가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전체 화면을 한번 채워주겠습니다. 이걸로 클릭하면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림입니다. 그죠? 그렇게 이걸 다시 눌러서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그림을 차례대로 갖다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쪽을 보세요. 여기 이제 글 쓰는 난이 없습니다. 그죠? 이제 이거는 없고 배경을 이걸 눌러서 다시 교체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화면 전환 설정이라고 있는데 여기 플러스를 눌러서 전환 효과 중에서 한 개를 선택을 하면 그 장면의 시작 부분에 첫 번째 시작에 이런 전환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세 번째 장면. 이제 그림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림이 있는 곳으로 넣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동영상이죠. 그리고 다시 이걸 눌러서 비디오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비디오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음소거하고 트리밍을 해야 됩니다. 그죠? 예. 확인을 누릅니다. 자, 세 번째 장면을 마쳤습니다. 여기도 이제 배경을 바꾸려면 이걸 눌러서 딴 걸로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 전환 설정을 다시 딴 걸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네 번째 장면을 선택을 하고, 동영상을 넣고, 예, 한 장만 더 가면 되겠네요. 다시 음소거하고 트리밍하고 이렇게 확인. 그리고 이번에는 그림을 넣겠습니다. 이미지에서 이미지는 별다르게 따듬고 할게 없습니다. 동영상만 그렇게 하면 되고. 자, 다시 이쪽에 와서 딴 것은 필요가 없고, 전환 효과를 하나 넣겠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봐두셨다가 재밌다 싶은 것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을 가겠습니다. 요 마지막 장면은 그림만 석 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석장 이렇게 넣고 그리고 여기도 글씨를 이제 써도 별로
큰 글씨로 보이지도 않고 이것을 편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글씨를. 그래서 없애는 게 아주 편합니다. 막 없애. 예. 그리고 여기 전환 효과를 한개 넣고. 아무거나 다 좋으니까. 예. 자, 그리고 이제 플레이를 한번 시켜 본다면 요걸 보세요. 요거는 한 장면만 플레이 하는 거고, 요거는 전체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됐다 싶으면은 열기를 클릭하고 나가 보겠습니다. 일단 열기를 클릭하고 나가보면 여기에 이제 여러 개의 장면들로 연결되어 있던 것이 이렇게 됩니다. 자, 우선 이것을 한개 저장을 해 둬야 됩니다. 프로젝트로 나중에 뭐 수정하거나 고치려면 이 프로젝트를 불러와야 되니까 이걸 이제 저장을 하겠습니다. 파일을 눌러서 따로 저장, 다른 이름으로 프로젝트 저장을 눌러서, 물론 위치를 잘 정하고, 또 이름도 짓고, 테마라고 짓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고, 자, 여기서 플레이를 해보면은, 이렇게 이제 첫 장면부터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흰색 이 배경이 좋지 않대, 그죠? 이 배경을 딴 걸로 이제 나중에 하실 때 바꾸세요.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막 시간이 너무 쫓기니까 제가 빨리 이렇게 했는데 확꽉 채웁니다. 면을. 이것만 좋은 그림과 동영상으로 해도 아주 멋있는 작품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스톱을 시키고, 이 음악은 여기서 제공하는 음악을 그대로 썼습니다. 만약에 음악을 쓰지 않으려면요, 다시 이것을 더블 클릭하시면 아까 그 창으로 갑니다. 자, 계속 하시겠습니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것만 따로 작품 만든다기보다는 하나의 뭐 인트로를 쓴다든지 하나의 부분으로 쓰기 때문에 전체 그 작품의 음악이 따로 들어가니까 이것은 뭐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걸 눌러서 음악 없음을 눌러주시면 이제 음악이 없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저장하고 프로젝트로 저장을 하고 바꾸겠습니까? 물으면 예 하고 자, 시간 관계상 제작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작에 가서 다른 제작과 똑같습니다. 제작에 가서 여기에 눌러서 저장할 경로를 정하고 여기까지만 예, 요 경로 정하고 이름 정하는 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예, 여기 가서 테마라는 요 안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또 짓고 그리고 저장을 누른 후에 여기 와서 이제 어떤 유형을 쓸지를 정해야 됩니다. H.264AVC 하면 이것은 MP4로 보통 저장이 됩니다. 이것을 하면 WMV로 이제 저장이 되고, 자, 요걸 이제 일단 선택했습니다. 그럼 하고, 여기 눌러보시면은, 요런 여러 가지 이제 모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1280 곱하기 720, 예, 30p, 요것을 뭐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제작하는 동안 미리 보기를 딱 클릭을 하시고, 시작을 누르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